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전국을 뒤흔든 구제역 사태가 점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신고는 눈에 띄게 줄었고 살처분 건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진 수많은 매몰지에는 가축의 사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유출된 침출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역이 부른 환경재앙, 구제역 침출수 문제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회사를 다니다 무급 휴직당한 40대 노동자가 며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난해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만 세상에 남게 됐는데요. 쌍용 자동차 사태 2년, 아직 끝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취재했습니다. 사망한 임 씨의 나이 43. 가장의 갑작스런 죽음에 가족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 홀로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년 4월, 엄마의 장례를 치른 지 10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족은 남매 둘뿐입니다. 두 아이만을 남겨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부부. 사람이 살라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회사에도 성실했어요. 진짜로.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알기로. 그런 사람이 왜 지금 정내고 대상자가 돼가지고 응?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죽겠냐 이거야 이 사람이. 유서도 자살로 추정할 만한 무엇도 남기지 않은 채 숨진 한 40대 가장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임 씨가 두 자녀와 함께 머물렀던 집은 아내의 부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잘 정돈돼 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더 노력했다는 임 씨. 여기서는 돌아가시고도 자식들한테 엄마 없다는 그런 티를 안 내려고 진짜 고심해야 되시고 먼지 하나 없이 진짜 깨끗한 자식 있잖아. 가족의 단란했던 한때가 담긴 사진 속에는 작년 세상을 떠난 임 씨 부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임 씨의 부인은 지난해 4월 11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몸도 되게 상당히 밝고 밝으시는데 어떻게 그런 우울증이 많아? 언제부터 그 우울증이? 쌍용차 그때부터죠. 파업하면서? 파업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내의 우울증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9년 남편이 근무 중이던 쌍용 자동차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2,600여 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됐던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 근로자들의 반발은 거셌고 곧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뭐 나오지 마세요. 그럼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차별한 뭐 2,646명. 오로지 그거 그냥 일을 잘하고 잘하든 못하든 그 인원만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임 씨 역시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16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 해고는 곧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임 씨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 품도 그립고 잘 보고 싶죠. 뭐 애들도 보고 싶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밀리고 나면 정말 이제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인데. 끝이 보이지 않았던 파업 기간은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이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체류약을 맞아가면서 있는데 밥을 굶고 있는데 애비가 어떻게 맘판이 있겠소. 경찰 특공대 투입 이후 과잉 진압 논란까지 일었을 만큼 위험했던 파업 현장. 아내는
파업 기간 동안 남편 걱정에 매일같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아빠, 투자를 하실게요. 네, 오시고. 네, 오셨어요. 네. 엄마가 오니까 힘들었죠. 집 전체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파업 77일째, 극적으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해고 통보를 받은 2,600여 명 중 52%만이 해고됐습니다. 임 씨는 해고가 아닌 무급 휴직자로 분류됐습니다. 4대 보험 외에는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는 해고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급 휴직자의 경우에 한해 사측이 1년 후 복직을 약속했기에 임 씨를 비롯한 무급 휴직자 468명은 그 약속을 믿고 1년을 버텨왔습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났지만 복직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급 휴직자들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지금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얼굴은 안 나오지만은 쌍무자부터 직원으로 돼 있어요. 재직증명서가 나와요.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들어주고 있어요.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은. 그런데 재직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데 취직을 하고 싶어도 이력서를 중소기업이나 어디를 넣고 싶어도 거기서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쌍무자동차에 지금 취업이 돼 있기 때문에. 임 씨 역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빈 이력서. 근데 이게 한 장밖에 안 남은 거 보니까. 이제 앞길이 막막한데 애들은 몸에 살려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이력서 내기만 하면 무조건 됐으니까. 쌍용자동차 지금 딸린 사람들은 강성노조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예 받아줄 생각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일용직 이런 데로 가게는 점점 기울었고 그 사이 우울증이 심해진 아내는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임 씨의 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총 1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별적인 PTSD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 사람들에게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건 우리가 그때 당시에 PTSD에 설문을 했어도 굉장히 높게, 일반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거죠. 복직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요구했던 상황들이 좌절이 되고 결국은 내 자녀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고 안정된 의식주를 제공할 수가 없고 내 아픈 가족원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2차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가족원들이나 가장으로서의 그 노동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굉장히 크죠. 그것은 마치 전쟁 이후에 느껴지는 그 군인과 그 가족들이 갖는 트라우마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내의 자살은 아이들에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측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구물상 가서 병 분리수거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녁까지 하고 이제 일당을 갚고 또 저녁 8시부터는 또 이제 대리운전을 해 오세요. 어머님 모시고 애들 둘이 또 식사하면서 아직도 생계를 꾸려 나가려면 새벽까지 한 하루에 3시간 자고 벌어야지 그래도 한 이제 200만 원 다 남는 거야. 파업이 끝난 지 570여일. 그러나 여전히 무급 휴직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은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걸까? 지금 현재 이제 회사는 수요 물량이 이제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교대로 이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그러면 생산 물량이 늘지 않으면 네. 그 무급자분들은 이제 복직이 힘들다는 얘기신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실제는.
3년 만에 신차를 선보인 쌍용자동차. 사측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던 노동자들에겐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올해 안에도 무급 휴직자의 복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아, 불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예,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 왔었거든요. 예. 그거를 다시 이제 컴프러치하고 올라가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죠. 지금 쌍용자동차 상황을 설명하고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정도라도 얘기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예.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금 물량 촬영만 하고 있는 것은 네, 예. 기본적으로 노사가 맺었던 합의서, 즉 합의서는 합의서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이시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합의서를 마련하기 위한 적어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상식적 요구다. 이게 새 신발인가요? 네, 한국 단신발. 네, 개인 직업 완전 1년에 2권씩 해서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았던 1년. 1년 해보기 전에 딱 지금은 해발 장면 출근했으면 진짜 해발 신고 출근하려고 안 되는 것 같아. 야, 그 시험이 누가 다 이거 쉬는 날만 기다렸을 건데 작년에 약속만 지켰으면 회사에서 이거 신고 출근하는 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저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꾸 연속선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남일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불안하고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났으니까 저부터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났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끝이라고 봐요. 노동자들한테는. 그동안 힘들게 이제 하루벌이라도 이제 살았었는데 임 씨는 결국 복직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1년 사이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당시 정부는 헬기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과잉 진압 논란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570여일이 지난 지금 조금씩 정상 궤도를 회복하고 있는 회사와는 달리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재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은 약 342만 두. 대한민국 전체 사육두수의 25.8%가 땅속에 묻혔습니다. 대한민국 축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는 이번 구제역의 또 다른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4,400개가 넘는 구제역 매몰지 상당수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매몰지 인근의 주민들은 식수까지 오염되는 것은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오행운 PD가 취재했습니다. 최악의 구제역 파동으로 전국의 많은 축산 농가가 초토화됐다. 구제역 판정을 받거나 예방적 살처분 결정이 내려진 농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다. 저 일주일도 안 된 송아지가 죽을 때 지 어미가 찾아가서 그 어미를 저질러 죽더라니까요.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살처분된 돼지와 소는 약 342만 마리. 전체 돼지의 33%, 소는 4.4%가 땅속에 묻혔다. 사활을 건 방역 작업 끝에 구제역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대규모 매몰은 환경 문제를 불러왔다. 전국 4,400여 개 매몰지 일부에서 악취를 동반한 침출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통한 심정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축산업자와 주변 주민들은 이제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오염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번 구제역으로 가장 많은 매몰지가 조성된 경기도 이천의 한 하우스 농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독한 악취가 몰려왔다. 아우, 냄새가. 지금도 이런데 아침이면 이렇게 열어놔도 그런데 아침이면 오죽하겠느냐 말이야. 근데 그 전에 안 그러던 게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동하는 악취 때문에 하우스에 상추가 자라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오므라져. 하우스 바로 옆에 살처분 매몰지가 보였다. 한 달 전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9,500마리의 돼지를 한꺼번에 묻었다고 한다. 전에 이런 냄새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아니, 우리는 물 주다가 상처 물 주다 그냥 먹어요, 식수로. 이건 묻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묻어가지고 뭐 냄새가 위로 올라갔고 그런지만 알았어요. 그러면 가시면은 까니까 그건 참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 열흘 있다 보니까 지하수 물에서 그냥 악취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수년째 지하수를 끌어올려 상추 농사를 지어왔다는 이 씨는 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게 여과기인가요? 네. 모래 걸르는 거. 모래 걸르는 거. 모래. 이게 하얀 게 다 기름이잖아요. 여과기 겉으로 하얀 기름때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돼지 기름이 녹아내린 기름이 나왔다고 보면 돼지 삼겹살 구워 먹고 나서 식으면은 하얀 기름이 뜨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잖아요. 아, 기름 보이네 진짜. 이 하우스 끓으면 이렇게 기름이 낀다나. 이 좀 보여주시죠. 다 돼지 기름인 거죠. 그렇죠. 나는 정확히 마음 놓고 마시던 지하수 대신 생수로 생활해야 하는 지금 물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갔다. 물론 여기 숙소에는 상수도를 놓아주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죠, 사람은. 예. 그러나 우리네 야채 농사를 질라 그러면은 지하수가 오염돼 버리면 한번 오염되면 10년이 갈지 20년 될까 몰라요. 그럼 어차피 금을 갖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수도 갖고 농사를 못 짓잖아요. 작년 12월 14일 경기도 양주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에만 2160개의 매몰지가 조성됐다. 매몰 이후 사체가 썩고 매몰지가 내려앉으면서 복토 공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을 바라보는 농장주의 마음은 편치 않다. 돼지 썩은 물. 돼지 2,200마리를 매몰한 지 사흘 만에 심출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흔적은 고스란히 땅 위에 남아 있었다. 여기 지금 그 빨고 묻은 데도 있어요. 거기서 물 빼가지고 다 농사를 짓고 그런 거 다 해놓은 거거든요. 물 퍼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오염될까 봐 걱정이지. 침출수 유출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자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에게 지급할 생수부터 확보해 매몰지 인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이거 이 작업하고 가. 또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에 2,1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한 달 만에 경기도와 강원도로 퍼졌고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통상적인 방역은 구제역 발생 지역을 폐쇄하고 반경 3km 이내 모든 소, 돼지 같은 발굽 달린 가축을 살처분한 다음 땅에 묻는 것이다. 그러나 초동 방역은 실패했고 살처분 대상이 갑자기 늘면서 돼지의 경우 생매장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이제 돼지가 하도 많을 때는요, 보통 뭐 한 번에 밀고 나오면 한 4천마리, 5천마리씩 이렇게 밀고 나오거든요. 생매장하는 경우는요, 이제 돼지를 움직여 가지고요, 비닐이 자체가 전부 다 구멍이 나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비닐이 강하다 해도 그 돼지 무게도 있고, 그런데 어미돼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kg, 150kg 나가는데 그게 걸음만 다녀도 구멍 다 난다고 봐야죠. 정부의 구제역 매몰 지침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를 묻을 때에는 매몰지 바닥에 비닐을 깔아 침출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일반 비닐이죠. 이건 그냥 이렇게 씌워지잖아요.
이게 맞죠?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아, 예. 잘 찢어지진 않군요, 이게. 이게 그 한 구덩이에 다 이렇게 커버가 돼요? 아, 다 됩니다.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예. 충분히 다 들어갈 면적이 됩니다. 바닥 5m 기준에서. 기준입니다. 매몰 현장에서 쓰이는 비닐은 0.1mm 두께로 튼튼함을 자랑했지만 이번 매몰 현장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산채로 구덩이로 떠밀린 돼지들의 무게에 고강도 비닐은 너무 쉽게 찢어져 버렸다고 한다. PD수첩은 2천여 건에 달하는 경기도 18개 시의 매몰지 현황 카드를 입수했다. 서류에는 매몰 장소, 매몰 두수, 매몰 방법은 물론이고 매몰 당시의 현장 사진까지 생생히 기록돼 있다. 수백 마리의 돼지는 산채로 매몰됐고 사체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막을 비닐은 아예 없거나 찢어진 곳도 있었다. 문제 매몰지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갔다. 50일 전 인근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돼지 5,410마리를 농장 옆에 묻었다고 한다. 돼지가 묻힌 매립지는 보수공사 중이었다. 돼지부터 넣고 그다음에 지금 포크레인이 땅을 1,400. 그러면 안락사 같은 거 시키지 않고 다 쓰는데. 그러면 비닐도 많이 덮지 못하고 이러면 돼지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걸 찢을 거 아니에요? 다 찢어. 얘네도 돼지가 얼마나 큰데. 뭐든 우리 돼지 뭐든 그 새끼 아트리는 데 들어가는데 300kg. 돼지 5천여 마리를 산채로 묻으면서 침출수를 막아야 할 비닐은 찢어졌다. 구덩이를 파는 와중에 물까지 나왔다고 한다. 마땅한 매립지를 구하지 못해 수로와 가까이 있는 논을 매립지로 쓴 탓이었다. 원래는 여기 물 나는 게 아니에요. 논이 좀 물이 났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저자리 매물을 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매물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 없어요. 뭐 어디다 누구에 땅을 누더라고 그랬는데 누가 있어. 하나도 없어. 매몰지 현황 카드에 있는 사진에서도 바닥에 흥건히고 있는 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삭기 기사들 역시 물이 나오는 현장을 종종 목격했다고 한다. 처음에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물이 나는 물이 안 나는 곳을 바꿔서 텃밭이 또 했는데요. 그런데 네. 그것도 같은 경우는 자기 농장주 땅이 있어야 네. 그 자리를 또 텃밭이라 했는데 농장주가 땅이 없대던가 그러면 이제 국유지다 갖다 묻거든요. 국유지도 이제 여건이 안 되면은 물이 어느 정도 나도 그냥 해요. 그래서 5m 낙지도 파야 되는데 3m 파면은 물이 나요. 그럼 2m 50만 파고 여기를 2m로 올리는 거예요. 앉은 자리가 2m도 올라가서 깊이는 5m를 맞추고 작업을 하는 거죠. 한 시민단체에서 공개한 구제역 매립 일지다. 사체 매립을 위한 공사 도중에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공사가 지연됐다는 기록이 많았다. 또 물 때문에 돼지의 사체가 떠올랐다는 곳도 있었다. 경북 영주의 한 농가에서는 마당에 묻은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터져나오면서 매립지를 다시 파헤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매몰 당시 땅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온 것이 문제였다. 이 논을 도달하는 지형이거든요. 그 땅을 파면 물이 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험적 땅 파면 물이 나서 정말로 저희들이 비닐 처리를 바닥 차수백 처리를 세 겹 네 겹 하고 셀 수가 있어서 그래가 덮었는데도 이 돼지 농가라 가지고 이 돼지들이 이 좀 뚫은 것 같습니다.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출수는 터져나왔고 결국 매몰지를 해체해야만 했다. 2,900마리의 돼지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며칠째 침출수를 뽑아내고 있다. 구매몰지에 대해서 이제 이 핏물이 이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침출수 수거 차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8일째 현재 하루에 5~6차씩 계속 이제 핏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20~30톤이 넘는 침출수를 수거하고 있지만 침출수의 양은 줄어들 줄 모른다. 영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축 매몰 시에 소는 160리터, 돼지는 12리터의 침출수가 나온다고 한다. 2월 26일 현재 매몰 가축 수는 340여만 마리. 이 기준으로 환산하면 예상 침출수만 수영장 33개 분량에 달한다. 2,000개가 넘는 경기도의 매립지 가운데에도 매일 침출수가 나오는 곳이 있다. 아, 군청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저 농장 자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 자체에서 이걸 침출수를 뽑으세요? 네? 뽑아서 그런 거예요. 아, 여기 계시고. 예, 예. 전부 농장에서 전부 이거를. 농장주는 침출수가 넘치는 것을 보다 못해 직접 옮겨 담고 있다고 했다. 구제역으로 자식같이 키우던 돼지 9,000마리를 한꺼번에 묶어난 이후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챙기는 신세가 됐다. 채워 놓으면 시에서 알아서 퍼가겠지 나가. 그러니까 나는 환경을 최대한 지켜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에서 이거 무슨 수로 몇 백금 되는 거를 다 직원이 써서 다 하겠어. 대규모 살처분 이후 침출수 문제는 구제역이 가져온 가장 큰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이 의회 해결책을 내놨다. 사실 제가 농사를 20년간 지어봐서 저 나름대로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제역 침출수는 화학적 그러한 무기물, 그런 폐기물이 아니고 사실 유기물입니다. 잘 활용하면 그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정부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단견 이번 구제역이 워낙 전국으로 확산돼서 국민이 걱정하시니까 그 비료로 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떠올리도록 하는 것은 정서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제적이나 과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 사회의 정서나 문화도 중요한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최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배합실 저쪽 여기 이제 발효실. 아, 저희가 배합실이고 여기가 발효실. 가축의 분뇨를 가공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가보았다. 이 업체에서는 침출수로 퇴비를 만드는 일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구체적인 생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포장만 되면은 네. 아, 이때까지 평생을 이거를 해왔는데 여기다가 그 침출수 여가지고 만든 퇴비다라면은 누가 이 조금 불신을 하지 않겠어요? 뭐 시키면 해야 되겠죠. 이 처리할 곳이 마땅히 없으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먹거리의 어떤 이 상품화를 갖다가 그런 뭐 이 질병적의 그 침출수를 가지고 만들어라 하면은 만들 사람이 없겠죠. 이 침출수 문제는 이미 대규모 그 살처분 있을 때 충분히 예견했던 거고요. 더욱이 매몰 상황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엄격한 콘크리트 시설을 하고 한 매몰이 아니라 뭐 정말 허겁지겁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생매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30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매장됐다는 것은 이 침출수 또 앞으로 부패될 때 생겨나는 많은 미생물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영훈 PD. 키우던 가축을 땅에 묻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 뒤처리까지 축산농에 해야 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매몰이 허술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앞서 보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살처분 대상이 너무 많았다는 데 있습니다.
초동 방역이 실패하고 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처분 대상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또 급하게 매몰이 진행되다 보니 제대로 꼼꼼히 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몰을 주도했던 일선 시군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매몰 지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구제역 대응 지침,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봤습니다. 구제역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월, 침출수가 터져나온 매립지의 현장 모습이다. 네, 저기가 바로 도로에서 그 다르제니까 한 14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직경거리로. 강원도 원주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시청은 소 1,500마리를 살처분하고 인근 야산에 묻었다. 이틀 후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붉은 침출수는 언덕 아래 도로까지 내려왔다. 와 있는데 이거는 완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요. 이쪽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내놓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쪽 이 그러고 이 주위로도 뭐 이 나무뿌리 사이에 이런 데로도 이렇게 피가 흘렀어요. 이제 일로 요 주워 흐르는 건 열로도 열로 흐르고. 침출수 유출 사고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몰지를 정비하고 침출수를 저장할 저류조도 설치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양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땅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해당 관청은 침출수 유출의 원인으로 정부의 구제역 매몰 지침을 꼽았다. 환경부 매뉴얼. 네. 이 매뉴얼이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매뉴얼이 이제 비닐을 한번 깔고 석회 복도한 다음에 이렇게 그 가축을 인담을하니 거기다 뭐 가축이 떨어지면 낙하되는 순간에 비닐들은 다 찢어지고 그러더라고. 이게 너무 침출수를 이런 데 막 융기가 되고 돋아나고 막 튀어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부의 가축 매몰 지침에 따르면 구덩이의 벽과 바닥에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한 혼합토를 바르고 고강도 비닐을 깐다. 그리고 유공관을 만들어 침출수를 뽑을 수 있게 하고 가축의 사체를 넣은 다음 일정량의 석회와 복토를 넣는다. 매몰지 옆에는 배수로와 저류조를 설치해야 한다. 침출수는 유공관을 통해서 수시로 뽑아내고 유출되더라도 저류조에 저장해야 한다. 현장의 담당자들조차 가축 매몰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한다. 횟수 현장은 저희도 매뉴얼에 뭐 0.5루벨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차를 안 했는데 난리 났다는 거예요. 피물이 나오고 붙인다고요. 이게 그 매뉴얼에는 원래 있었던 건데 해석을 다들 못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고 식당관에서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석을 못했는데 수천 마리의 소, 돼지가 한데 묻힌 매립지에 저류조가 설치되지 않자 한꺼번에 유출된 침출물은 매몰지 주변의 땅으로 스며들거나 한데 뭉쳐 굳어졌다. 맨 땅을 파고 석회만 뿌려서 저류조를 급조한 곳도 있었다. 지하수로 스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이 주위만 파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빗물 정도만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지금 옆에 정부의 가축 매몰 방법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몰 방법을 연구해 수정하기도 했다. 유공관을 통해서 이 배수를 통해서 저류조로 가게 돼 있는데 예. 저희는 이거를 이 매물지 안에서 T자간을 예. 해서 막바로 이 저류조로 가게 했다고요. 밖으로 안 나오게. 밖으로 안 나오게. 정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토 광물을 섞은 혼합토를 권장하고 있다. 벤토나이트 같은 점토 광물과 흙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만든 혼합토로 매몰지의 안쪽 벽과 바닥을 도포해 침출수 유출을 막는다. 벤토나이트는 수분과 닿게 되면 팽창하면서 벽을 형성하고 침출수가 닿았을 때 굳어지면서 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막는다.
비닐이 찢어졌다 해도 벤토나이트를 썼다면 최소한의 방어막은 됐을 것이다. 그 점토 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 점토 광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이요? 네. 점토 광물과 광물을 따로 그 지침 받으신 건 없고 제공 받으신 것도 없죠. 그 중앙으로. 정부의 지침에 명시된 벤토나이트는 왜 현장에서 쓰이지 않은 걸까? 혼합토를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이걸 섞어서 바른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강도 합성수지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아, 대체된 됐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매뉴얼이 잘못된 건가요? 매뉴얼이 잘못된 건 없고 예. 일단 그 목적에 침출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에는 부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지침의 근간이 됐던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조차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침 내용 자체가 제가 이거 보고서 썼는데도 지침이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시점이 그 2010년 10월에 농림부 지침이 나왔고 11월에 환경 지침이 나왔고 근데 11월 말에 구제역이 터졌죠. 그래서 하여튼 연습하고 교육 훈련 받고 이럴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새로운 매몰 지침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현장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다 보니 혼선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정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조성된 매몰지는 상수원과 연결된 하천 근처에도 있었다. 남한강의 지천인 복하천. 하천 바로 옆에 있는 농장 마당에서 굴삭기 한 대가 매몰지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농장에서 살처분한 돼지가 매몰돼 있다는 현장은 복하천과 불과 20m 떨어진 뚝 위였다. 하천변에 매몰지가 조성된 이유는 뭘까? 아니, 강 옆에 바로 매립하시니까 문제 있지 않나 싶어서. 아, 문제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저 군청에서 오케이 했나요? 군청에서 저기 묻어도 된대요. 외부인의 출입을 꺼리는 농장 관계자에게서 매몰 당시의 상황을 어렵게 들을 수 있었다. 아니 그래?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묻는 걸 보니까 묻는 것도 잘 비닐을 두 겹을 깔더라고. 두꺼운 거 0.몇 mm 그거를 깔고 또 천막을 깔더라고 그거에다가. 그래고서는 그거 떨굴 때 보온도 깨로 안 짜게지게 깔아놓고 그래고서는 떨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또 보안 작업하시나요? 들어가니까 빗물이라도 또 혹시 들어갈까봐 하는 거지. 이렇게 뭉긋하게 해놓고 양쪽으로 빗물이 흐르라고 아마 그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구제역 가축 매몰지의 경우 하천에서 30m 이상 떨어져 조성돼야 한다. 이게 제가 현장 가보지 않았지만은 예, 예. 그 좀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바로 강 옆에 있거든요. 장소를 정해줄 적에는 예. 그 특사에서 그 하천변 쪽이 아닌 그 장소에다 묻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하늘에서 내려다본 매몰지의 모습이다. 하천 바로 옆 이 매몰지에서만 무려 7,400마리 이상의 돼지가 묻혔다고 한다. 하천 옆에 조성된 이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나온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복하천이 남한강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매몰지에서 복하천까지의 거리는 20m. 복하천은 남한강을 만나고 남한강은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에 도착한다.
팔당댐에서 북한강을 끼고 달린 지 15분. 북한강의 지류인 묵현천에서 하천과 인접한 또 다른 매몰지를 발견했다.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팔당호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안에 매몰지가 있는 것이다. 하천에서 매몰지까지는 불과 열 걸음 남짓이었다. 하천 옆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천 옆에 했을 때 이 침출수가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천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지하수랑 또 틀려서 이 확산 범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하천 옆에는 매몰지를 만들지 않도록 지침에도 이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한여름 묵현천이 범람하기라도 한다면 사체가 유실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될 수도 있을 정도로 하천과 가까운 곳에 매몰지를 조성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매몰 장소에 농림부 지침에는 집단과 후원이 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요거는 농림부고 환경부는 30m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묻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차라리 처음부터 지침을 주고 하라고 그래야지. 하천 인근의 매몰에 대해 농림부는 거리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환경부는 30m라는 거리를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침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팔당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안에만 137곳에 달한다. 농식품부의 지침은 가축 방역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해서 환경부의 지침은 환경관리 그리고 지하수 하천 등의 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침출수는 땅을 통해서 멀리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보강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농림수산부 한 부처 그리고 지자체에 맡겨놓고 방관하면서 사태의 심각성 자체를 몰랐던 정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추궁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어떤 환경오염이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저희도 함께 해야 되고. 침출수 유출로 인한 식수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기도는 저류조의 침출수를 추출해 폐수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침출수로 인한 물 오염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확고했다. 소, 돼지가 많이 죽은 건 사실이고 그거는 우리가 사실 초기에 판단 잘못한 사실이고 그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 비판하는 건 좋은데 마시는 물이 오염되지 않느냐. 수돗물이 오염되지 않냐. 물 먹기 찝찝하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초동 방역에 실패하면서 구제역은 한 나라를 뒤흔든 대재앙이 됐고 침출수라는 복병을 낳았다. 전국 4,200개의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만이 우리의 하천과 지하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는 있지만 시민들이 먹는 물은 안전하다라는 입장인데 OPD,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혹시 구제역 그 매몰지가 붕괴되거나 유실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일단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 최대한 보수하고 또 관리를 해서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2월 28일부터는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매몰지 봉분의 붕괴, 그리고 악취가 발생할 경우 119로 신고하면 각 시군구 환경과에 설치된 128 전화로 바로 연결되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구제역 막바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영훈 PD 수고했습니다. 이번 구제역 방역 작업으로 8명의 공무원이 사망했고 3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됐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초기 방역의 실패로 많은 것을 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온 힘을 다해 침출수로 인한 환경 재앙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문제가 된 지침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저희 PD수첩의 군납 비리를 공익 제보한 김영수 해군 소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영예인 보국 훈장 3일장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국민 포장.